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신동아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한반도는 세계사적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프랑스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파리 시청에서 열린 국빈 방문 리셉션에선 150년 넘게 이어진 두 나라의 인연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프랑스 혁명과 촛불 혁명 정신의 유사성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들은 앞으로도 국제사회와의 연대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파리를 국빈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가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와 함께 파리 루브르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김 여사는 모나리자의 루이 14세, 초상화 등 박물관 주요 소장품을 둘러본 후 전주 한지를 사용해 복원한 18세기 가구인 막시밀리안 이사의 책상을 감상했습니다. 한편 김 여사는 서울, 마드모아젤 등의 한글이 적힌 재킷을 입고 이날 친교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지난달 국제유가 상승으로 수입물가가 다시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9월 수입물가 지수는 90.69로 전월보다 1.5%, 작년 동기보단 9.7% 각각 상승했습니다. 지난 8월 국제유가 하락으로 8개월 만에 상승세가 꺾였다가 다시 상승한 겁니다. 지난달 수출 물가 지수도 88.02로 한 달 전보다 0.3%,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1.4% 각각 올랐습니다. 이는 농수산품과 공산품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주택담보대출 연간 목표치를 넘거나 근접한 일부 은행과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주택대출 억제 조치에 나섰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집단대출이 가파르게 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사실상 연말까지 집단대출이 중단됐고 새마을금고의 주택대출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가계대출 증가율이 당국의 연간 목표치 7% 선에 다가선 NH농협은행, KB하나은행도 조만간 주택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문턱을 높일 전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훌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북한 문제 역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는 미국과 북한 간 전쟁이 날 수도 있던 상황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관계는 훌륭하며 정말 좋은 대화를 나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북한 문제를 처리했고 매우 잘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 성인 남자 흡연율이 2016년과 비교할 때 상당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담뱃값 대폭 인상 후 많이 내려갔다가 2016년에 40.7%로 조금 올랐던 흡연율이 다시 내려간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실질적으로 시행된 흡연 경고 그림과 금연구역 확대 정책이 본격화했기 때문으로 보건복지부는 설명했습니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흡연율 조사 결과 등을 담은 국민건강영향조사 보고서를 다음 달 초 발표할 계획입니다. 배우 장동건, 고소영 부부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아 환자를 위해 써달라며 최근 1억 원을 서울 아산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장동건, 고소영 부부는 2010년부터 매년 10월 1억 원을 미혼모 가정에 지원해왔으며 올해는 소아 환자들을 돕기 위해 기부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포항지진 피해 이재민을 위해 성금을 내고 봉사활동에도 동참했습니다. 탈세 문제로 논란에 휩싸였던 중국 톱스타 판빙빙이 출연한 영화 대폭격의 개봉이 무산됐다고 홍콩 명보가 보도했습니다. 명보에 따르면 오는 26일 개봉 예정이었던 영화 대폭격의 상영이 전격 취소됐으며 영화 제작사 측도 이를 확인했습니다.
대폭격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충칭 지역에 무차별적인 폭격을 가해 수많은 중국인이 숨졌던 충칭 대폭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멜 깁슨과 브루스 윌리스 등 헐리우드 스타들과 판빙빙 등 중화권 톱스타들이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며 한류 스타 송승헌도 출연했습니다. 승부 조작 시도를 경찰에 신고한 프로축구 아산 무궁화의 이한샘이 고민 없이 구단에 알렸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이한샘은 지난달 21일 은퇴 선수 장하경으로부터 부산 아이파크와의 다음날 경기에서 전반 20분 내에 퇴장당하면 5천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한샘은 이를 거절한 뒤 곧장 신고했고 장하경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아산구단은 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부정방지 교육을 받은 지 3일 만에 있었던 일이라며 연맹 매뉴얼에 따라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체조여정 여서정이 첫 출전한 전국체전에서 3관왕에 올랐습니다. 여서정은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린 대회 기계체조 여자고등부 도마 마루운동 결선에서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날 단체전 금메달과 개인종합 은메달을 따낸 여서정은 이로써 2, 3학년 언니들을 제치고 이번 대회 3관왕에 등극했습니다.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아동을 돕기 위한 2018 국제 어린이 마라톤이 서울 월드컵공원 평화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연합뉴스와 국제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공동 주최한 이번 행사는 마라톤을 통해서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 동시에 지구촌 어린이의 인권 보호에도 기여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이번 대회에는 가족단이 참가자 약 2,800명이 몰려 성황을 이뤘습니다. 감성 여왕으로 불리는 가수 이소라가 연말 단독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이소라는 12월 22일부터 25일, 27일부터 31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9회에 걸쳐 콘서트를 펼칩니다. 작년 연말 콘서트를 열었던 장소에서 다시 팬들을 만나는 것으로 국내에서 인정받은 연주자가 함께 무대에 오를 예정입니다. 싱어송라이터 윤종신이 전국 투어 계절은 너에게 배웠어로 팬들과 만납니다. 소속사는 윤종신이 다음 달 10일 부산을 시작으로 성남, 김해, 인천, 서울, 대구, 울산 등에서 콘서트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연 타이틀은 올해 8월 발간한 첫 산문집에서 따왔으며 음악과 시, 삶과 창작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풀어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